자, 우리가 지난 10월 2일, 3일 이제 디아스포라 행사했는데 거기 이제 햇불 대상에서 지난번 장기 자랑이죠. 예, 저희 팀이 참석을 했는데 대상을 받으셨어요. 합창팀이. 예. 그리고 무용팀이 우수상을 받으셨어요. 예, 너무 잘했죠. 예,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들은 어딜 가나 빛이 나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는 귀한 백성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행사를 했는데요. 탈북민들이 1,000명 가까이 모였는데 그분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런 일들이 참 한국에 온 우리 북한 동포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을 볼 때 참으로 감격스러웠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다는 그 광경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탈북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과 사를 드나드는, 넘나드는 고난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분은 너무 가난해서, 북한에 있는 것이 너무 가난해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했대요. 중국 가서 돈 좀 벌자. 이렇게 해서 브루크를 따라 중국에 왔는데,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아저씨가 그러더래요. 내가 너를 샀다. 너는 내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많은 여자분들이 이렇게 팔려가죠. 인신매매를 당하는데 여러 번 팔려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 소문이 들렸죠. 중국에 있는 어머니가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감옥에 계신다고 합니다. 이제 구TV 방송에 보면 오 자유란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탈북민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시장 경제가 허용되지 않는데 뒷거래를 하잖아요. 조용히 사고 파는데 자기 엄마가 밀수를 했대요. 이제 중국의 물건을 가져와서 이제 사고 파는데 그 중에서 파는 것 중에서 한국에서 온 드라마 DVD가 있었대요. 이제 그걸 이제 은밀하게 팔고 사는 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잡혀갔는데 그 공안에서 잡아갈 때 딸도 같이 잡아갔어요. 근데 엄마는 딸이 같이 잡혀간지를 모르고 엄마만 감옥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 감옥에서 이렇게 이제 공안들이 딸을 이렇게 회유를 했어요. 너 이렇게 한국 거 갖고 와서 북한을 전복시키려고 했지? 간첩죄를 인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많이 협박하고 해도 이 사람이 듣지를 않았어요. 이제 간첩죄가 얼마나 엄한 죄인지 알기 때문에 그걸 듣지 않았는데 그리고 무수한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서는 방법을 다르게 했어요. 이제 엄마한테 찾아가서 얘기하기를 내 딸이 옆방에 있다. 이 사실을 처음엔 모르게 하다가 나중에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딸이 잡혀온 거 모르고 있다가 딸이 옆방에 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게 다 무너졌대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이 엄마가 하는 말이 우리 딸만 살려주셔. 그러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해서 예, 간첩죄에다가 도장을 찍고 엄마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됐고요. 이 딸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왔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딸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역적 집안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관계를 하지 않고 쳐다보지 않고 왕따를 당하는 바람에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서 19살의 나이로 이제 두만강을 건너와서 여차여차해서 한국까지 왔다는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그 나라 백성이 자신의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줄줄이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이런 웃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탈북한 어느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분이 이제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왜 북한이 저주를 받았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주받은 거라고 표현을 해요. 그분이. 왜냐하면 10계명 제1계명에 나 아닌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지어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그곳에는 김정일, 김일성이 신이 되어서 신격화되고 그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신처럼 숭배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했다.
이렇게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는 수많은 백성들이 나라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사상이 인류 내도를 저버리고 저버리도록 세뇌하는 곳,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총칼로 협박하면서 사람의 목숨을 파리의 목숨처럼 여기는 그곳은 저주받은 곳이요, 죄악이 만연한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잔인함을 가진 북녘 땅도 있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타락한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 큰 일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일들이 여기저기 있지만 온갖 사람들이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신만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 가운데 있었는지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죄에는 벌이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왔고 죄인 된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으며 어떤 모습으로 형벌을 받으실 것인가를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서죠. 53장 5절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라고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기록한 구약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미리 대언하게 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모든 일과 기적과 표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이미 예수님 살아계실 때 수없이 수없이 들었지만 막상 예수님이 끌려가니까 그 말을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죠. 그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린 베드로는 그로부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며 순교까지 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그 일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걸 눈으로 보았잖아요. 눈으로 본 그것을 지금 베드로전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사야는 그대로 있을 일을 예언하였고 그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그 일을 본 베드로는 그 본 일을 그대로 기록을 한 것이 오늘 성경인데 이사야 성경과 베드로전서가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람이 죄가 있잖아요. 이 죄에 대해서는 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짐승을 제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단 위에 올라간 이 제물에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가 되어서 이 짐승이 죄의 피를 흘리며 죽을 때 이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가 속죄함 받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짐승의 죄를 뿌려서 속죄함을 표시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짐승 한두 마리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번 가지고 되겠습니까? 날마다 날마다 짐승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물로 삼아서 그 짐승을 죽이면서 사람의 죄를 용산받았던 그 숱한 제사를 얼마나 많이 지내야 됐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 몸 하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지고 다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다시는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이를 믿는 자는 영원히 용산받고 제사함받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탈북이라는 고난을 감당한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만 있었으면 어찌 예수님을 알게 될까요? 이 고난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한국에 왔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북쪽에 있는 그 성도, 그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할까요? 얼마나 불쌍할까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하는 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저 북녘 땅에 죽어가는 자들, 주님께로 돌아오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북쪽에는 그 어느 누구도 전도를 할 수 없다. 우리가 아니고는 저 북한 땅에 전도할 수 없다.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탈북자들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여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시민이라는 안정된 신분증을 가지고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살 수 있지만 한국에 와서 나그네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니죠. 힘들잖아요. 따뜻하게 가족처럼 맞이해 줄 것 같은 한국이었지만 차별과 멸시가 있었고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일들이 아니고요. 참 그 어느 누구도 하기 힘든 그런 힘든 일들을 하고 있기에 날마다 사는 것이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댈 곳을 찾다 보니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신 분들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집사님이신데 한 집에서 환자를 돌본 지가 10년 넘었는지 그 즈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익숙해지고 서로 편한 상황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그 환자를 보면서 외출할 수 없고 24시간 자는 시간 빼고는 한 사람만 대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이게 얼마나 깜깜합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 상황을 어떻게 넘길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여기는 감옥이다. 여기는 감옥이다. 감옥을 생각해봤잖아요.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딱 갇혀서 자유가 없는 그곳. 그렇지만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 몸 하나 누일 곳이 있는 그런 감옥인데 감옥에서는 아무리 있어도 돈을 안 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기쁘냐고. 예, 감옥 같은 곳이지만 내가 돈 벌 수 있지 않냐. 그 생각으로 그 수년을 지내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 합니다. 참 여기가 감옥이다 생각하는 그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우리가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따라왔더니 여기까지 왔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어.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나니.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없는 분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기 보시면 21절에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이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어요. 자, 근데 왜 고난을 받으셨냐면 또 그 뒤에 너희에게 뭘 끼쳐?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럼 십자가로 구속함 받은 구원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래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갓난애기가 엄마한테 저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것 하나님 너무 이뻐하시는데 그게 본질은 아니죠. 하나님 주고 싶지만 신앙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거예요. 아까 그 한번 띄워주실래요?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앙생활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은 뭘 쫓아하는 거라고요? 십자가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또 십자가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오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통해서 내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있어요. 고난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올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 때문에 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애매하게 올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선을 행하다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하면 주님께서 그 고난에서 구원해 줍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없죠.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 운명이요, 내 팔자요. 운명 타령, 팔자 타령 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 너무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서 그 죄를 해결할 때는 우리를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매하게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애매하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셨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 안 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다가 드디어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이 십자가를 안 지는 것이 내 생각인데 하나님이 지라 하면 지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애매하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신 분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왜 이 고난이 내게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깨달아야 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 오늘도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결국은 축복이 될 겁니다. 이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고생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결국은 주님의 원하시는 은혜로운 삶,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시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24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뭐에 대하여 사는 거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죄도 함께 못 박혔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이미 못 박혀서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없다. 의인이 되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여 주셔서 칭의해서 우리는 의인이라는 신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신분증은 죄 없다. 의인이라는 신분증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가 있죠. 그죠? 왜 그럴까요? 그 죄의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언제 이 죄가 없어지죠? 천국에 갔을 때 죄가 없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되지만 아직도 속에서 슬금슬금슬금 살아있는 죄로 인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날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뭐에 대하여 산다고요? 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으라.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탈북 목사님이 디아스포라 때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동네, 그분도 이제 탈북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그 사정을 알잖아요. 한 동네에 불이 났어요. 한 집에.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불이 막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데 그 집에 아직 탈출하지 못한 다섯 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이 타오르니까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구경만 하면서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데 이제 마침 퇴근한 그 아기 아빠가 자기 집에 불 난 걸 보고 아빠가 그 불길을 무릅쓰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될 숨을 쉬죠. 이제 아이고. 그러면 또 걱정하죠. 아, 저 사람 어떻게 불길에 상하진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참 후에 그 아빠가 나왔어요. 막 그렇게 타서 나왔는데 그 손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뭐가 있을까요? 김일성 초상화. 김정일 초상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는 한줌의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라에서는 이 사람에게 영웅 칭호를 주었고요. 온 동네 사람이 위대한 영웅 동지로 칭송하였습니다. 이것이 북한입니다. 인륜의 정을 떼버리고 사람을 신처럼 숭배하는 곳입니다. 사람을 숭배하는 사상의 세뇌가 되어서 그 모든 주민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탈북한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그 속에 있었으면 평생 그렇게 살았을 텐데 그게 죄인지 얼마나 미련하고 패역한 도리인지 얼마나 상식의 인륜의 도리에도 어긋나는 일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곳에서 짐승처럼 살았을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탈북이란 고난을 통해서 한국에 와서 예수를 믿고 봤더니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요. 그래서 이제는 그 김일성이랑 우상 숭배의 대상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을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거죠.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하는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숭배하는 것도 죄예요. 그죠? 김일성 이런 사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죄죠. 그런데 주님과 물질이 있을 때 주님이 아닌 물질을 택하면 물질이 우상이죠. 그것도 뭐죠? 죄예요. 우리 그런 죄에서 놓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오직 주님만 나의 주 구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주님 왜 나 부자 되게 안 합니까? 왜 우리 아들 안 되게 합니까? 왜 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계십니까? 나 떠납니다. 이거는 얼마나 엉터리 같은 신앙인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도구로 만드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근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활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이익을 얻어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그런 습관에 매어서 주님을 그런 도구로 사용하면서 하나님 이 고난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고난이 떠나지 않습니다.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십자가로 제산받은 하나님 백성 된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진 그 발자취를 쫓아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그 발자취를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기심은 죄예요. 나만 위하여 사는 것은 죄입니다. 그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한 구절 더 읽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영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 보시면은 주인들에게 순종하는데 선하고 관영하는 좋은 주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순종하라고 합니다. 까다로운 사람들은 완고하고 악하고 불공평하고 고집 센 사람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 사람 틀려서 막 이런 판단이 되는 주인일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자, 우리는 주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자취를 쫓아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탈북민들을 저 북녘 땅의 복음의 도구로 주님께서 생활 계획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한반도의 이 우리 중국 13억 인구를 위한 우리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자 오늘 당장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일터로 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